아니 그 소문에 의하면 새벽까지 춤을 추시다가 출산했다고. 춤을 추시다가 뭐예요? 네, 아니 제가 예정일이 원래 40주가 예정일이잖아요. 네네. 근데 제가 40주 한 4일이 됐는데도 이게 안 내려오는 거예요. 오? 내려올 생각이 없어. 그냥 너무 짱짱하게 위에 탁 올라붙어 있는.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새벽 2시까지 춤을 진짜 이렇게 작정하고 한 4, 5시간을 무슨 춤을 추셨어요? 그냥 뭐 있잖아요, 선배님. 그게 막 그냥 뭐 있잖아요. 네, BTS 노래 딱 틀어놓고 그냥 와 그냥 있는 대로 막 배를 막 그냥 막 흔들면서. 아이가 조금 이렇게 좀 내려와야 출산이 네 아, 가능하잖아요. 제 흥에 막 못 이겨가지고 본인 배를 네. 아니 사실 임신 당시에 이제 한희 씨가 만삭화보를 좀 찍어갖고 또 화제가 좀 많이 됐었는데 자 사진을 네. 공개합니다. 짜잔. 와 아~ 진짜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냥 이렇게 배가 예 네. 저는 사실 임신이나 출산에 대해서 아 그걸 꼭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솔직히 많이 있었거든요. 공백이나 그런 것들이 부담도 사실 있었었고 근데 내가 문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거보다 더 완성도 있는 일을 한 인간을 뱃속에 품어서 완전히 내보내는 일을 이거보다 완성도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거보다 하기는 힘들 것 같은 거예요. 제가 아무리 넘사벽으로 연기를 잘하게 되더라도 그래서 아 이거 진짜 좀 겸손하게 겸허히 이 작업에 좀 충실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아 이게 저 지난번에 조정석 씨도 이 얘기를 좀 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라. 순간적으로 좀 소리가 안 들리는 듯한 느낌? 네, 아빠 입장은 좀 그랬는데 혹시 네. 좀 어떠셨는지? 저는 너무 정신이 너무 제정신이어가지고 네. 남편한테 찍었어? 찍었어?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거를 찍어야겠어서 이렇게 진짜요? 예, 여기에 이렇게 턱 오자마자 찍었어? 이렇게 찍었어요. 그래서 그게 있어요. 또 그 경이로운 순간을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제가 생 눈을 이렇게 뜨면서도 와 근데 아기가 그렇게 예쁘지 않잖아요. 처음 태어나면 처음에는 그래요. 진짜 갓 난 고구마 같아요. 그게 약간 이거 아빠 되시면 아실 거예요. 이게 흰색이 아니고 애가 약간 붉은빛이 붉은빛에 약간 네. 검은빛에 아. 와 내가 고구마를 낳았구나 이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이 아. 있었어요. 예. 네. 딸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아, 대단하신데 네. 토크력이 대단하세요. 예. 네. 네. 네.